뺀가. 하여튼 뺄 수, 그 당시 뺄 수 있는 데까지 다 빼가지고 뺄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 짓을 한 거 했대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거래세는 겁나게 나가면서 이게 미수가 이제 이게 안 좋을 때는 미수를 많이 쓰면 회사로 따지면 부채가 많으면 자본잠식이 금방 일어나요. 똑같아요. 그러니까 미수를 많이 써서 어떻게 되냐? 깡통이 돼. 혹시 이 양반이 일부러 돈 빼돌려고 그렇진 않아요. 그 박사님도 이 양반 똑똑해가지고 그 면밀하게 그 저기 그 거래 처음에는 그냥 믿고 맡기고 보지를 않았대. 근데 깡통 일이 터지니까 이 양반이 그때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걸 다 이걸 갖다 거래한 내역을 하나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돈을 빼돌지 않았대. 근데 뭐 했냐? 미수를 겁나 돌리고 매일마다 사고 단타로 사고판고를 갖다가 막 수도 없이 그걸 했대. 왜? 내 저기 승진과 내 성과금을 올리는 데는 고객의 수익률보다 내가 사고팔고 빨리 하고 많은 금액을 하면 내 성과금이 올라가고 내 승진하는데 도움이 돼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박사장님이 구루가 이제 구루 이 양반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받아.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증권사인지는 말 안 했는데 증권사를 갖다 아예 다 엎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그 증권사에서는 박사장님의 그 사건 오면